안녕하십니까. 화엄경 이시간품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또 보살은 열 가지 자재가 있다. 자재, 자유자재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자재입니다. 그렇죠. 보살 경지에 있다면 당연히 열 가지 자재 정도는 반드시 갖추었을 줄로 믿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열 가지 자재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 자재가 처음부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 자재 그참 중요한 자재입니다.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자유자재하는 그 얼마나 보살로서의 보살 역할을 하는데 편하겠습니까? 보살이 못 되고 법력도 없고 하니까 그저 가나오나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교화하고 조복은커녕 상대를 오히려 참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다음에 일체 법을 두루 비추는 자재와 일체 법을 두루 비추는 자재와 모든 이치를 일체 법이라면 모든 이치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모든 이치를 두루 비춘다 환하게. 하나도 거리낌 없이 또 남김없이 두루 비추는 그러한 자재와 일체 선근의 행을 닦는 자재와 일체 선근의 행을 닦는 자재. 보통 중생들은 선근을 닦으려고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선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넓고 큰 지혜의 자재와 넓고 큰 지혜의 자재. 지혜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뭐 아등바등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 좀 해서 조그만 지혜가 있는 듯 하지만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넓고 큰 지혜를 얻는데 자유자재해야 합니다. 또 의지할 데 없는 계율의 자재와 그렇습니다. 의지할 데 무소의 계자재 그랬거든요. 의지할 데 없는 계율의 자재와 그렇습니다. 어떤 데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뭐 하려고 할때 이것이 계율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기준에다가 맞춰야 되는가 그게 전부 의지하는 거죠. 보살은 그런 어떤 기존의 제정된 그 계율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지혜에서 나오는 계율입니다. 그래야지 그뭐 어느 경전에 어떤 율장에 조항에 몇 조항에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저 계율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뭐참 중생들의 일이죠. 보살은 의지할 데 없는 계율의 자재. 어떤 율장에도 근거하지 않고 당신의 깨달음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계율 그런 뜻이겠죠. 또 일체 선근을 보리에 회향하는 자재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선근을 보리에 회향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좀 하면은 보통 이제 뭐 복을 좀 지으려고 하고 그래 좀 착한 일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선거는 보리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로 회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성근을 보리에 회향하는 자제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이러한 자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는 자제와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자제한 일입니까? 정진하면은 소위 그 말뚝신심이라고 해서 좀 신심 날 때는 뭐 잘합니다. 아주 뭐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문득 또 그 신심의 힘이 좀 떨어지면은 그만 언제 내가 정진을 했던가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물러가기 일쑤죠. 그래서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는 자제. 그 다음에 지혜로 모든 마군을 깨뜨리는 자제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마군부터 깨뜨려야죠. 마군은 대개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마군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 모든 그런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마군들을 깨뜨리는 자제와 좋아하는 욕망을 따라 보리침을 내게 하는 자제와 좋아하는 욕망을 따라 보리침을 내게 한다. 보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보리심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부 보리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중생을 위해서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그 보리심하고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내게 하는 자제와 그 다음에 응당 교화할 바를 따라 바른 깨달음 이름을 나타내는 자제이니 이것이 여인이라 그렇습니다. 응당 교화할 바를 따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교화할 바를 따라서 우리가 중생들을 교화한다 뭐 가르친다 그것은 전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깨달음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그 교화. 바른 깨달음하고 관계되지 않는 뭐 교화 또는 조복, 성숙 그런 일들이 많죠. 물론 이제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차원이 높기 때문에 쉽게 아무나 그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교에서 하는 그런 그 일은 응당 교화할 바는 당연히 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뭘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는 큰 지혜의 자제를 얻느니라. 열애의 위 없는 큰 지혜의 자제를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열 가지 집착 없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착 또는 무소착. 그걸 이제 바꿔서 말하자면 이제 방아착이죠. 집착이 없다 하면 이제 방아착 내려놓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불자의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집착 없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세계에 집착이 없고 일체 중생에게 집착이 없고 일체 법에 집착이 없고 일체 짓는 일에 집착이 없고 일체 착한 뿌리에 집착이 없는 일. 선근에까지, 선행에까지도 집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을 좋아하지만 법에 집착이 없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중생에게 집착이 없고 하는 일, 보살이 하는 일은 다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 하는 일에 집착이 없다. 일체 태어나는 곳에 집착이 없고 일체 소원에 집착이 없고 일체 행에 집착이 없고 일체 보살에 집착이 없고 일체 부처님께 집착이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곳에 집착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는 곳에 집착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 자기 고향, 자기 권속, 그러니까 자기 출신, 집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많고 객지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태어난 그런 그 권속들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연연해 하는 것을 흔히 봅니다. 또 일체 소원에 집착이 없고 보살은 원이 많아야죠. 마한 중생을 다 건지려고 하는 그런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은 원대로 가지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원에 집착이 없고 일체 행에 집착이 없고 일체 행은 보살행이죠. 보살행에 마음이 있어야 보살행을 하는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조금만 하면은 흔적이 남고 거기에는 이제 어떤 그 대가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보살은 일체 행을 하되 그 행에 집착이 없고 또 일체 보살에 집착이 없고 그랬습니다. 보살에게까지도 집착이 없습니다. 보살은 보살은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바의 그 인격입니까? 또 일체 부처님에게 집착이 없다고 했는데 보살에 집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까지도 집착이 없다. 부처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처님, 보살님, 해가지고는 사실은 보살의 경지도 못 이루고 부처의 경지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꿈이니까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하는 수 없이 그런 그 경지를 늘 집착을 하고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그런 거 불보살의 그 인격과 그 위실력과 그 신통을 늘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린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능히 일체 모든 생각들을 빨리 전환하여 위 없는 청정한 지혜를 얻느니라. 다음으로는 1년 번호가 38번인데 보살은 10가지 평등한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10가지 평등한 마음이 있다. 당연하죠. 보살은 평등한 마음,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고 모든 일에 평등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쭉 나열합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평등한 마음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런 바 일체 공덕을 모으는 평등한 마음과 일체 공덕을 모으는 평등한 마음과 그렇죠. 우리는 어떤 공덕을 모아야 그게 효과가 클까? 소득이 많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보살은 일체 공덕을 모으는데 평등한 마음이랍니다. 또 일체 차별한 소원을 내는 평등한 마음과 소원도 여러 가지 차별한 소원이 있습니다. 뭐 48대 원도 있고 사옹소원도 있고 10가지 원도 있고 많습니다. 불보살 따라서 또는 이제 선지식 따라서 조사스님들 따라서 각자 그 소원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원은 뭐라고요? 사홍소원.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원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제 보현보살의 10대원. 그렇죠. 보현보살의 10대원. 그래도 10가지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현보살의 10대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일체 차별한 원, 10가지 원이라 하더라도 다 원이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내는 평등한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홍소원이든지 10가지 행원이든지 아미타불 48대 원이라든지 그것을 평등한 마음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의 몸에 평등한 마음과 일체 중생들 각양각색이죠. 쳐다보면 마음에
모습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도 있고 별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은 일체 중생의 몸에 평등한 마음을 낸답니다. 또 일체 중생의 업보에 평등한 마음과 중생들은 뭘로 됐다고요? 전부 업보로 됐습니다. 업보신입니다. 업보신. 뭐 불보살들도 마찬가지로 업보신입니다. 그런데 불보살들은 아주 원력이 뛰어나고 선행이 뛰어나고 해서 그 업보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면 아주 환희심이 나고 신심이 나고 존경심이 나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합장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업보신입니다. 그런데 일체 중생의 업보는 어떻다고요?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그런 그 일체 중생의 업보에 평등한 마음을 낸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복을 받겠죠. 그래야 중생들을 평등하게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 법에 평등한 마음이니라. 일체 법에도 평등한 마음이다. 법도 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분별해서 법을 배우고 또 법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부터도 얼마나 분별을 많이 합니까? 이건 마음에 드는 법이다. 이건 뭐 마음에 안 드는 법이다. 이거는 그 자기가 그 마음이 좁고 안목이 부족함을 헤아리지는 않고 법을 이러고 저러고 차별하고 분별합니다. 네. 그런데 보살은 일체 법에 평등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깨끗하고 더러운 국토에 평등한 마음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간다 하면은 그 여행 갈 곳이 어떤 곳인가 뭐 한마디로 좋은 곳인가 나쁜 곳인가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배울 것이 없을 것인가 뭐 가서 볼만한 거리가 많은가 뭐 없는가 이런 것 차별하고 분별합니다. 근데 보살은 뭐라고요? 깨끗하고 더러운 국토에 평등한 마음. 그렇습니다. 뭐 국토가 어떻든 사실 그것은 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국토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국토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 분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러한 사실을 잘 아는 불보살들은 그런 모든 차별한 국토의 평등한 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의 아름마리에 평등한 마음과 일체 중생의 이해도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입니다. 그 아름마리가 참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5천만 사는 아주 좁은 나라에 요즘 한참 엊그저께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그 시작되었는데 아름마리들 주의 주장들 사상들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또 그것이 자기 소신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라면은 뭐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어요. 소신도 아니고 그저 표를 그저 생각하고 표에 연연해서 자기 소신도 아닌 이야기를 막 나열합니다. 그리고 공약도 그야말로 텅 빈 공약, 허망한 공짜 공약을 이제 마음껏 나열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체 중생의 아름마리들이죠. 그런데 불보살들은 그러한 차별하고 한 그런 그 중생들의 아름마리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또 일체 행에 분별할 것이 없는 평등한 마음과 그렇습니다. 일체 행에 분별할 것이 없는 평등한 마음과 그렇죠. 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소리다 마음에 없는 소리다 뭐 소신이 있는 소리다 없는 소리다
하더라도 그런 데 대해서 분별할 것이 없는 평등한 마음 그대로 보아주는 것, 그대로 들리는 대로 하는 대로 보아주는 것, 어쩌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보아줄 수밖에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털끝 하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털끝 하나도.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런 이 말에 이렇게 마음 쓰고 저런 말에는 저렇게 마음 써가면서 안달복달 한들 무슨 영험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체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는데 평등한 마음과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 힘, 그 다음에 무소외, 두려움 없음, 이것을 가지고 많이 표현합니다. 법력, 뭐 쉽게는 법력, 요즘은 이제 권력, 금력,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재력, 뭐또 이제 그 사람이 가진 뭐 어떤 체력도 힘일 수가 있고요. 온갖 것이 다 있지만은 여기서 부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참 성인으로서 중생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음, 그런 데 대한 평등한 마음, 그 다음에 일체 열의 지혜에 평등한 마음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일체 열의 지혜에 평등한 마음이니, 열의 지혜도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 평등하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열의 위 없이 크게 평등한 마음을 얻느니라. 앞에서 소개한 그 10가지 평등,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10가지 평등한 마음에 머물면은 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열의 위 없이 크게 평등한 마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최고 높은 그런 평등한 마음을 얻는다. 보살은 10가지 출생하는 지혜가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출생하는 지혜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이해를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일체 중생의 이해를 알고, 중생들의 아르마리, 중생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거기에 알맞는 지혜를 낸다는 것입니다. 출생하는 지혜. 그 다음에 일체 부처님 세계의 갖가지 차별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차별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시방 금물의 한계를 알고 출생하는 지혜다. 그렇습니다. 시방 금물의, 시방 세계가 그물처럼 나열되어 있다.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참 연관관계를 맺고 나열되어 있다. 밤하늘에, 아주 맑은 하늘에 떠있는 은하수의 별처럼 그런 그물이 펼쳐져 있는 듯한 그런 그 시방세계의 그물과 같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인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허불망원경 가지고 뭐좀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추측하고 이렇게 가설을 늘어놓고 뭐 별별 천문학자들이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은, 이미 2600년 전에 깨달으신 분들은 그물과 같은 시방세계의 한계를 알고 거기에 알맞는 출생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엎어지고 좌측진 등의 일체 세계를 알고 출생하는 지혜며, 세계의 모양이 각양각색이다. 그렇죠. 우리가 은하계 별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별별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고 뭐 별별 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일체 세계를 알고 거기에 맞는 지혜를 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알맞게 나오는 지혜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일체 법의 한 성품과 갖가지 성품과 광대한 성품을 알고 출세하는 지혜며 그렇습니다. 일체 법에 대해서 한 가지 성품, 갖가지 성품, 광대한 성품 이게 다 법마다 다 달리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 나오는 지혜 또 그다음에 일체 갖가지 몸을 알고 출세하는 지혜며 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갖가지 몸을 알고 거기에 맞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지혜 그다음에 일체 세간의 뒤바뀌고 허망한 생각을 모두 집착한 데 없음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니라. 일체 세간의 뒤바뀌고 허망한 생각에 모두 집착한 데 없음을 뒤바뀌고 허망하더라도 그러한 그 뒤바뀌었다 허망하다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집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한 데 없음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니라. 일체 법이 구경에는 다한 길로 벗어남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다. 일체 법이 다한 길로 일도 출생사 그런 말 있죠. 한 길로 알고 벗어남을 한 길로 벗어남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니라. 열의 신통한 힘이 일체 법계에 능히 들어감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다. 열의 신통한 힘이 일체 법계에 능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알맞게 출생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새 세상 일체의 중생이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음을 알고 출생하는 지혜니 이것이 열이니라.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음을 알고 이참 중요한 말입니다. 일체 중생에게는 그 중생의 현재 모습은 어떻다 하더라도 아무리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음을 알고 출생하는 부처님의 종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을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가 감춰져 있는 창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알맞게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 출생하는 지혜다.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법에 통달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보살은 열 가지 변화가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변화가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일체 중생의 변화와 일체 몸의 변화와 일체 세계의 변화와 일체 공양의 변화와 일체 음성의 변화이니라. 그렇습니다. 변화 같이 많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 현상이 참 변화가 많고 사람이 변화가 많고 끊임없이 변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체 중생의 변화, 일체 몸의 변화, 몸도 순간순간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일체 세계의 변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체 공양의 변화와 그렇습니다. 일체 공양의 변화와 공양도 상황 따라서 또 수준 따라서 능력 따라서 공양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일체 음성의 변화이니라. 그다음에 일체 행과 원의 변화와 행원도 변화가 많을 수 있습니다.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모든 변화와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것도 상황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그 지역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따라서 교화하고 조복하는데 수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살은 다 갖췄다는 것이죠. 일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변화와 등정각 일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변화, 또 일체의 법을 말하는 변화와 법을 설하는데 변화를 주어야죠. 끊임없이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를 주지 아니하면 적절한 법이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일체 가지하는 변화이니, 가지라고 하는 가피하는 변화. 가피도 불보살이 중생들에게 가피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령이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온갖 위없이 변화하는 법을 구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보살은 열 가지 힘으로 유지함이 있다. 열 가지 힘으로 유지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힘으로 유지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부처님의 힘으로 유지하며, 법의 힘으로 유지하며, 중생의 힘으로 유지하며, 업의 힘으로 유지하며, 행의 힘으로 유지하느니라. 아, 참, 이 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유지하고, 법의 힘으로 유지하고, 중생의 힘으로 유지하고, 업의 힘으로 유지하고, 행의 힘으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서원의 힘으로 유지하며, 경계의 힘으로 유지하며, 시간의 힘으로 유지하며, 착한 힘으로 유지하며, 지혜의 힘으로 유지함이니 이것이 일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온갖 법에 위없는 자세한 힘으로 유지함을 얻느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길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세간품 첫 권, 87권 1년 권수로는 53권이 여기까지 끝이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